5,000원. 육회 비빔밥에 모든 것에 털어버리는. 제 돈이 아니라서 얻어먹는 거지만 맛있겠다. 콜라 엄청 먹고 싶었는데 같이 시켜서 좋더라고요. 콜라 값도 포함이라서 이렇게 나온 거겠죠? 함께 2만 원 이상을 채우는 거 너무 미안한 거. 근데 너무 감사하고 가치가 넘치는 뭐 사랑스럽군요. 보여드렸는데 되게 많아요. 밥도 있고 초장도 있고 된장찌개도 있고 스콘이랑 이런 건안 넣어주신 것 같아서 제가 찍어 먹으면 될것 같고요. 식초도 들어있어. 냉면용 겨자소스랑 양념도 들어있네요. 물냉시켰더니 식초 같이 그냥 비냉처럼 해 먹으라고. 좋아. 일단 계봉박죽 해볼까요? 어떻게 오는지 좀 궁금하긴 하다. 냉면부터 보여드릴게요. 와우. 맛있겠다. 미치겠는데? 이 젓가락도 없었구나. 왜 없냐 했는데. 왜 없냐 했는데. 근데 이게 2인분이 아닌데 두 개씩 넣어주셨어. 약간 냉면 따로, 뭐, 육회 따로? 육회 비빔밥 따로 먹으라고 숟가락이랑 젓가락을 두개 이렇게 주셨나 봐요. 한 개 난 따로 주셔가지고 두개 주셨어요. 냉면은 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엄청 많고 맛있겠다. 근데 계란이 없나? 아 있다. 엄청 시원하겠는데요? 행복한데? 돼지색인데? 이거 하나는 육회 비빔밥이거든요. 엄청 맛있게 생겼어요. 와우, 열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맛있는지 아냐고요? 이제 열어봤으니까 알 거예요. 와우, 미쳤는걸? 밥도 따로 주셔가지고 따로 말아먹어? 비벼 먹으면 되는데. 이거 얘는 또 송달걀이네. 반달걀이 아니고. 그리고 떨어졌어. 이건 육회 비빔 소스겠죠? 밥이랑 같이 넣어서 먹으라고? 된장찌개도 같이 주셨어. 되게 푸짐하게 잘 나왔어요. 얻어먹는 건데 되게 행복하네요. 와, 잘 먹을게요. 뭔가 냉면부터 흡입하는데 식초 안 넣어도 맛있다. 약간 쉬어요. 이미 넣은 것처럼 국물도 되게 시원하고 얼음이 있어가지고 배달인데도 얼음이 짱짱하네. 되게 맛있는데? 근데 진짜 꿀맛이다. 아, 미쳤다. 계란이랑 식초까지 넣으면 대박이는데요? 남은 거 했는데 소스도 넣고 비냉으로 해 먹으면 되니까 얘 넣고 한번 먹어볼게요. 맛이 되게 맛있네. 아, 소스도 넣었어요. 식초 이거 맛있겠죠, 더? 머리카락 신맛있다. 근데 뭔가 여러분한테 광고가 이제 추천해주고 싶은 맛? 플래시라고 별론데 플래시한테 줘도 되게 예쁜? 비주얼도 나쁘지 않아. 오이도 좀 들어갔어. 근데 오이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는데. 저는 오이 좋아하거든요. 면을 좀 먹게 부드려서 잘라 먹을게요. 이거 너무 좀 질기다. 많이, 엄청 너무 질긴 게 아니라 제가 질긴 걸잘못 먹어서 그래요. 냄새 자체 잘못 먹어요, 제가 원래. 근데 나딴데 치고 딴데막그 메밀면 중에 엄청 안 질겨하고 막안 끊기는 그런 것도 있던데 그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먹을 만해요. 제가 그냥 표현 잘못돼서 그래요. 죄송해요. 배달시켰을 때 되게 맛있는데 여기 식당이 그 실례가 되지 않도록 되게 별점 만약에 제가 시킨 거면은 만점 줬을 것 같아요. 되게 맛있고 양도 많고 꽤 만족스러운데요. 그리고 소스를 넣어주는 거 너무 감격이고 별점 5점 줘도 될것 같아요. 진짜 맛있다. 그러니까 육회를 추가한 거래요. 어쩐지 양이 많더라. 그래도 양 되게 짱짱하게 잘 넣으셨어. 그리고 잘라왔어요. 가위로. 맛있어. 이거 냉면 땡겼는데 잘 됐다. 맛있어.
양념장도 풀었어요. 나는 냉면 얼마 안 남았는데 비냉처럼 해먹으면서 이것도 맛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? 맞나요? 근데 양이 많아가지고 이렇게는 내일 먹어야 될 것 같아요, 여러분. 저는 행복한데 양이 너무 많아서 비빔밥은 내일 먹어야 될 것 같고요. 오늘 냉면 클리어하고 그래야겠다. 네, 먹어볼까요? 맛있을 것 같은데? 난 비냉도 좋아. 물냉이 이득이지. 맛있어. 역시. 좋아, 진짜. 조금 남았고요. 배고팠나봐요. 근데 찌개랑 밥 좀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? 어차피 비빔밥은 집에 밥 있으니까 집에 있는 밥 먹어도 되잖아요. 그쵸? 김치가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긴 한데 조금 식었을 거예요. 밥도 그렇고. 네, 그 밥도 잘 자랄 것 같아서 밥보다는 찌개가 맛있을 것 같아. 먹어볼까요? 별점 5점 만점 주고 싶은 맛인데 근데 진짜. 찌개는 5점 만점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식어서 그런가? 딱히 맛있진 않다. 그냥 조금 짜고 평범한 그냥 집밥 맛? 맛없어요. 얘한테 얘 때문에 별점이 좀 빼야겠는데 4점 2점 이렇게 줘야 될 것 같은데 거의 탁 떨어지네요. 되게 별로예요. 솔직한 소비자의 평. 그래도 맛은 있다.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맛나게 밥을 먹고 찌개는 나중에 먹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. 사준 거니까 더 버리기도 그렇잖아요. 나쁘기도 음식 버리 아까운 줄 알아야지. 버리기도 좀 쓰레기니까 그렇고 그냥 제가 나중에 또 먹을게요. 밥은 남은 건 이제 육회 비빔밥이랑 먹으면 되니까 남은 두부랑 양념 묻은 것만 해치워서 먹어주고 끝냅시다. 된지는 역시 두부지. 근데 순두부 아니 여기서 된지 시켜서 큰일 날 뻔했다. 별로 맛있지가 않아. 네, 맛있었습니다. 여러분께 꽤 추천해줄 만한 요리였어요. 생각보다 맛있다. 일단 이거는 제가 따로 리뷰 중인 아이니까 다른 영상에서 보시면 좋습니다. 추천! 비빔밥도 먹으려고 했는데 육회가 하루 지났더니 좀 상한것처럼 까매졌어. 신선도가 떨어져서 그런가 봐요. 그래도 아깝잖아요. 사준 건데 먹어야지. 괜찮겠지? 상하진 않았겠죠? 남에게 먹어야지. 다행히 상하진 않았다. 색깔만 조금 변했네. 근데 맛있다. 새콤달콤해. 그래서 아침인데 만나게 다 이거 치울 거예요. 맛있다. 이렇게 짱 추가시켜준 거라 양도 많아요. 콜라도 같이 나왔고 콜라는 원래 제가 오름이랑 같이 먹거든요. 근데 없이 먹어도 맛있어. 양이 많아가지고 시원하게 먹어. 새콤달콤 맛있다. 근데 된장국 먹고 4.2점 줘 막 이랬는데 이거 먹고 5점 주는 게 맞나 싶대. 맛있어요. 새콤달콤해요. 근데 비빔밥 안 좋아하는데 맛있다. 굿. 밥도 먹었으니 딱 구울까요? 머리를 감아볼까요? 아침에 1시 전에 일어난 것부터 5시 40분 네, 벌써 4시간 넘게 지나갔다는 얘기인데 저 밥 먹고 좀 움직이니까 5시 다 돼가 6시 다 돼가고 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고 무거이 온보이 난데 아 피곤해 그냥 청소를 좀 했거든요? 그나마 좀 깨끗해졌죠?
크랩을 하나 갖고 와서 제 저녁은 초코송이 하나랑 김치만두 3개가 끝이에요. 배고파.